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사실 많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묵상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한 분명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연말 연초가 되면 이 소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 사실 복이란 게 뭡니까?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복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선생님이 가진 소원을 다 이루세요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 이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 아픈 분들은 건강해지는 것이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어떤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또 취직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화해를 원하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소원을 이루세요, 복을 받으세요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지만 모두에게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원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세상 소원,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는 영적 소원,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딱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원을 이루세요, 소망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이루세요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의 결국은 망하리로다 하는 것이죠. 풀과 같이 잠시 번성한 것 같지만 곧 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방향성을 오늘 시간에 잘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아시는 대로 참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과 기쁨을 다 누렸던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죠. 목동 일대에 골리앗을 쳐서 죽임으로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은 왕에게 쫓기는 1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러서 참으로 많은 통곡에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쫓겨난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고 가는 시대에 다윗 같은 왕이 없었고요. 다윗 같은 부자가 없었고 다윗같이 존경받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장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봤고 모든 고생을 다 경험했던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딱 하나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십시오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소망하십시오. 마치 평생 살게 다 정말 기나긴 인생을 살고 지친 삶을 살다가 인생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철학적인 의미를 다 깨닫는 사람이 우리 자녀 손 붙들고 하는 그 한마디 같지 않습니까? 야, 다 세상 소망 쓸데 없단다.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이런 거 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승리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혹시라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은 참 복된 날로 여기시고 그걸 오늘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청산하시길. 98세 사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세미나 종종 듣는데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교인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착각하고 교회를 다닌대요. 수많은 교인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착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어떤 목사님보다 강력한 외침으로 저에게도 다가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욕심,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분명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한 묶음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역사 이래로 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앞으로 시대에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악한 사람들 있을 거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연결된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불평하지 말라. 아멘.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라? 시기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불평하는 거야.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시기심이 생긴 거야. 누구누구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 때문에, 이 악한 악당 때문에, 정말 그 못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악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불평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떡하는가?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을 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기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단절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알고, 세상이 아무리 불의한 세상이 되어도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시기하거나 얼매이지 말고 의롭게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세상에 소망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며 살아갑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청산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불평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다면 이것은 누구 때문에라고 정당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축복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내게 불평의 요소를 제공해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그들과 다른 소망을 가진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혹시 조금 있습니까? 지금도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누가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쳐서, 누가 나에게 이런 슬픔을 줘서, 아픔을 줘서, 고통을 줘서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들과 상관없이 이 불평은 내가 해결할 문제라는 거죠. 내가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 감사는 불평을 몰아내는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상당 부분이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것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없는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런 무거운 마음 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양면을 봐야 돼요.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다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흉흉하고 한 해 동안 얼마나 시끄럽고 어지럽고 정말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는지 모르는 이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이런 교회의 수많은 봉사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 안수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아, 정말 고맙습니다.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가 막 넘치게 될 때
우리야말로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그런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지 못하면 마귀에게 우린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라는 사람 있죠? 가룟유다. 가룟유다 사람, 그 가룟유다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얼굴. 가룟유다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공생애 내내 그의 얼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심술꾸러기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불평 때문에 예수님 판 겁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쫓은 것은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많이 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돈쾌를 맡은 장관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온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잘못 내가 따라다녔구나, 줄을 내가 잘못 썼구나 해서 에이 팔아먹자,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가룟유다는 늘 불평 가득했어요. 이런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모임의 공동체에 큰 독이 되고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불만족스러운 불평하는 얼굴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항상 가룟유다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불평꾼들이 있어요. 옆에 이때 옆에 보시면 곤란합니다. 어디든 이 불평하는 불평꾼들이 있어요. 항상 다 좋다는데 꼭 한마디 해요. 불평꾼들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평의 요소가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꼭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사람 없으면 또 재미도 없어요.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제자와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변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당신이 예수님이요 그러더래요.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완벽한 제자를 만드냐고. 그래서 가룟유다 티오가 있대. 티오. 한 사람 빠지면 또 가룟유다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항상 가룟유다 티오를 채워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 티오에 딱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얼굴이 딱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누구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이름을 딱 대고 한번 그 얼굴을 딱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웃는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찡그리고 있는 얼굴이 떠오십니까? 저도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또 불러보세요. 제 마음속에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해요. 누구라고 묻지는 마십시오. 불행해지니까. 하여튼 누구는 화난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누구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얼굴이 떠오르고, 누구는 야, 예수님 동생처럼, 예수님의 자녀처럼 해맑은 천사의 얼굴로 떠오르는 분도 있어요. 집안 살림이나 환경을 보면 지금 울어도 천찬할 마당에 너무 예쁜 천사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거울 보시고 여러분들이 심사관이 한번 돼서 나는 불평꾼의 얼굴인가, 이 전사 같은 싸움닭 같은 얼굴인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인가 분별하시고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불평을 주는 마귀야, 나를 망하게 하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청산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보니까 이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늘 불평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살기 등등하여 라고 필요했어요. 살기 등등하여. 불평이 가득 찼어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평했던 모든 마음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불평은 교만한 자가 하는 거예요. 불평은 교만자의 아주 전형입니다. 그러나 불평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아는 겸손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이제는 감사하게 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디모데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빌레몬이 너무나 그렇게 훌륭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칭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줘요. 그래서 적어도 바울 주변에 50여 명이 되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온유한 얼굴이 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모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축복의 장애물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우리가 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잘 되면, 누가 더 복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누가 복을 받으면, 예수 믿는 우리 구역식가가 복을 받으면 그래도 감사한데, 아이고 우리 친척 중에 예수 잘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맨날 조롱하는 그가 계속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애들도 학교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복도 받고, 그럼 열이 받는데 누구한테 열 받는가? 하나님한테 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이참에 확 그냥 종교를 바꿔버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러면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히 협박하고 서운한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시기와 질투의 이유는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세상에 소망 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라도 잘 되고 싶어서 질투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은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복을 받아도 불쌍해 보여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해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정말 시기하고 불평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과 같은 소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소망이 내게도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의 은혜죠. 이 세상의 육신을 살아가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 세상 살아가는 기본적인 복을 받아도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뭘로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 소원했던 명예와 권세,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도 남성합창단이 너무나 찬양을 멋지게 하고, 우리 남성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예수 믿는 남편도 와서 같이 예배만 드리는 것 가지고도 우리 아내분들은 할렐루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남자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그냥 얻고 다녀야 돼요. 얻고 다녀야 돼. 얼마나 세상은 죄의 요소가 많고 죄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남편, 신앙생활하는 직장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순교적 각오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가족들을 기도로 돕는 이런 믿음의 가장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명예가 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물질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뭐가 되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물이 소망, 물질이 소망, 또 명예가 건세가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풀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주고받는 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권세에서, 권력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배설물로 다 버리고 보니까 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심을, 불평과 시기심을 예수 이름으로 청산하는 복 있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다 청산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분명한 증거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오늘 8절과 9절 딱 두 절을 읽으셨는데요, 시편 37편 전체를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1절부터 9절까지 가지고 낭독하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충분히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37편 전체 다 읽어도 역시 8절 9절에 있는 이것이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절만 읽었습니다. 거기서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을 소망하는 자는 이렇게 불평과 시기에 얽매여 살다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세상이 얼마나 나에게 불평거리를 주고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요소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게 된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세상 때문에 악한 악당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요 그들에게 오히려 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늘 방어라고 생각했어요. 방어. 나는 늘 피해자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아야 돼.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견뎌야 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손해봐야 돼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 불의한 세상, 내게 불평거리를 주고 내게 시기심을 일어나게 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자의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세상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세상에 소망을 둔 그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축복의 날을 준비하는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피해자는 누군가? 우리가 선으로 행하라고 우리 곁에 붙여준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들이 피해자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의 비유니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야, 착한 일에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만납니까? 제사장도 만나고 레인도 만나요. 제사장도 레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섬기는 일은 잘했지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 자리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강도가 문제지, 강도가 나쁜 놈이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도망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강도 만난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내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가지만 나만 죄 안 짓고 나만 선하게 살면 내 믿음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를 치료해주고 구원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영생을 얻을 사람. 한국 기독교가 오늘처럼 욕먹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오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교회 위주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까? 교회에 충성해라, 교회에 봉사해라, 교회에 물질 드려라, 목사님께 잘해라, 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비중을 세상을 향해서 선을 베풀라는,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본격적인 이 참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강단에서 너무나 듣지 못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는 것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신분이든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구원 얻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의 그 어머니가 요 불광동 시장, 어머니가 불광동 시장에 콩나물을 사러 가셨대요.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이렇게 실을 놓고 파시는 영세한 아주머니죠. 가게를 하는 콩나물을 사기 위해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콩나물 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갔는데 그 콩나물 파시는 아주머니가 방금 콩나물을 사갖고 가시는 저 젊은 새댁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주머니 저 새댁 보이시죠? 그랬더니 네, 예. 그랬더니 뭐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저 새댁은 말이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 같지 않게 너무나 착해요. 그런
저 세댁은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인데도 참 착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착한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도 착해요. 이게 너무 우리한테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교회에 다닌다는데도 착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여기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러면서 콩나물 500원 결사적으로 깎고 힘겹게 주는 거 돌아서면서 한 뭉태기 또 팍 뽑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하여튼 뭐 많이 봤어요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다가는 막 헌금도 드린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좋아하고 깔깔거리는데 이렇게 가난한 콩나물 장사한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못되게 구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500원 깎지 마시고 500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헌금하지 않아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세상에 헌금하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우리가 못하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달에 10만원씩 헌금해서 돌려준대. 10만원씩. 이거는 여러분께 아니라 선행비로 쓰라고, 선행비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쓰라고. 오죽 선한 일을 안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게 선을 베풀어서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960년대 이화여대에 참 좋은 선생님이 계셨대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루는 이 교수님이 60년대 추운 겨울날 학생들이 학교 교정에 올라오는 걸 보는데 한 여학생, 약대 여학생의 뒤꿈치를 봤대요. 봤는데 신발 뒤꿈치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신발인데 구두인데 구두가 없어요. 밑창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쩔뚝쩔뚝거리면서 올라가는 걸 보고 그냥 그때는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래요. 며칠을 아파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그 학생을 찾아냈어요. 본인도 너무나 가난해서 새 신발을 사줄 수는 없어서 마침 발이 맞아서인지 자기 신발 중에서 좋은 걸 골라가지고 그 여학생에게 신켜줬대요. 그리고 그 여학생들이 하숙하는 그 자취하는 자취방이 겨울이 너무너무 추운데 그때는 난로가 없어서 저기 장작을 뗐답니다. 그 장작이 없어서 겨울을 추운데 난방을 할 수 없었답니다. 이 여자 교수님이 갸날픈 몸으로 이끌고 어디 가서 니어거를 갔다가 니어거를 주서다가 그걸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니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님인데 그걸 끌고 다니면서 나무 토막 다 주서다가 그 여학생들 방에 갖다 둬서 불을 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고 누구누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주님께 소망 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등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아우, 저 암흑에 있잖아요. 저분이 나를 인도하신 이 집사님이 너무 너무 좋으셔서 너무 행복해 하셔서 그분 말로 일요일만 되면 뭐 가방 하나 들고 막 가는데 소풍 가는 것보다 너무 즐거워서 도대체 어디 가는가 궁금해서 따라왔다는 거죠. 교회 가면서 이 험한 골고다 길을 걷는 마음으로 일곱 번 쓰러지며 지치고 피곤하여 교회 오는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한 번도 못하신 분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 테니까 웃기라도 잘하십시오. 여러분, 웃기라도 기뻐하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인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전인은 왜 이렇게 웃을까? 그게 궁금해서라도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여러분 옷자락 붙들고 교회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한번 가득한 얼굴 될 때 이거야말로 스데반의 얼굴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둔 자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쁨이 없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습니까? 남편 복을 받았습니까? 아들 복을 받았습니까? 자식 또 아내 복을 받았고 부모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뭐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까? 되는 일도 없어요. 내가 웃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4절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어 주시면 웃겠다는 사람은 평생 웃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긴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전 세상 가치관 다 버렸습니다 하는 분도 내 핸들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꼭 쥐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인생길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핸들을 맡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생이 없고 잘 나가면 우리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초보 운전 때는 후진만 할 때도 빨리 내려가지고 좀 주차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그럴 거예요. 아, 후진을 못해요. 정말 미스테리한 거는 30년 운전했는데 주차를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인공지능으로 다 이게 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할 만하면 운전대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핸들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착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길을 잘 오솔길을 헤쳐서 주님이 딱 대로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계속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됐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어려운 길 다 빠져났으니까 이제 제 뜻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맨날 고무형 고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더 가속도 나는 겁니다. 잘 될 때 100km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성공하고 부유해질 때,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승진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게 내 인생길을 맡기는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맡겼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 핸들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 왜 섰어요? 하나님 왜 가셔요? 하나님 왜 왼쪽으로 가세요? 하나님 왜 오른쪽으로 가세요?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들은 내가 잡았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운전기사가 있는데요. 회장님이 하도 운전 간섭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섰다가 빨간불이 왜 안 시니 멍청아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 내려놓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네 마음대로 해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완악한 대로 내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어 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섭하실 때가 하나님의 핸들 붙들고 계실 때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서서 안 출발해서도 기다려야 돼요.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광야 구석구석 모세처럼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희동에서 40년 사신 분들 계십니까? 연희동에서 40년 살면 뒷골목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택시 운전사가 귀찮을 정도로 저 길로 갑시다, 저 길로 갑시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광야에 40년을 맴돌았으니 그 조그만 광야, 열흘 길이면 다 갈 광야를 40년을 맴돌았으니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가십니까? 하나님 저 왼쪽인데 왜 안 가십니까? 모세는 한 번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불과 구름 끼는 게 있으면 자기도 섰고 며칠이 서 있어도 그냥 며칠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기다림의 영성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영성훈련 받고 세상에서 공생애를 펼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영생훈련, 경건훈련, 영성훈련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속히 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의 영성훈련 하시는 기간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둔 자의 증거입니다. 금방 갈아타지 마세요. 운전사 바꾸지 마세요. 내가 할게 하지 마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더 좋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쓸 때는 쓰고 갈 때는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운전대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소망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평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에게 불의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붙어있는 우리가 그들 때문에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연하게 그들 앞에서 불평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시기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별개로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 소망을 둔 자답게 선행을 베풀고 기뻐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의 증거고 이후에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37편 9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은 이 땅의 현세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최후 승리가 누군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청산할 이 두 가지,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시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세 가지 성품을 붙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